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도로과장님, 안전지구과장님, 상시일동장님, 총일동님께서 교육 및 회의 연가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럼 총과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총국과장이 친절한 공무원 반대를 위한 지금 자유토론 기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주축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멘트 후 기조 발표를 통하여 양방향 소통과 동시에 신규 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토론을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3월 19일 수요일 다목주실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구구청장 주재하에 진행되며 대상은 동주민센터의 주민등록 담당, 전 부서 신규 직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진행 방법은 사전에 임의로 조를 편성하여 친접도 형성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 후 조장 후 사례 발표와 멘토 세 분의 짧은 발표를 한 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음소 채용한 고충 민원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 유형에 따른 바람직한 응대법 또는 친절 사례를 배움과 동시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실천 방안은 본인들의 의견에 의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의 결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아이디어는 다른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당일 토론회를 인터넷 방송국에 촬영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사과 중에 현장 시험실 후속 조치,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동안 현장 시장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기된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건의가 이루어졌던 창시 승인 지역 개선 사업 등 총 11건의 23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국장을 비롯한 19명의 서울시 안건 관련 과장들이 우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련 안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부의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주민자치위원장들이 전부 참석하게 되는데 각 동장님께서는 저는 참석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기획사실이 개최되는데요.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작년에 임기가 만료된 제2축 위원들 14분하고 신규 위축 위원 5분에서 위축장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책립 과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은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차로는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7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3인 이상 주민이나 단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우리 주민 모임형하고 시민 참여형, 학교 교육형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을 특화형으로서는 주민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마을 특화형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대 1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지역연합 공동형은 3개 이상 주민 모임이나 단체가 연합해서 신청할 경우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크게 한옥마을과 한양도성 인근 마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민이 참여해서 마을의 역사학이라든가 인문학, 한옥 등 마을 강좌 및 한옥 오픈하우스 등이 사업에 해당되겠으며 한양도성 인근 마을은 우리 구하고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의 한정에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마을 사업으로는 성곽마을과 골목길을 활용하는 탐방코스를 운영한다든지 한양도성을 주제로 해서 체험교육이나 지역 학교 등을 운영한다든지 성곽마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이야기, 마을영화, 마을축제 등이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을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가 마을 현장이나 마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종로구 마을 지원단 5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 강좌를 신청할 경우에 강사 섭외라든가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 찾아가는 마을 강좌 다시 또 5명 이상 주민이 마을 탐방을 신청할 경우에 탐방 강사로를 지원하고 있는 우수 마을 탐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과 동장님께서는 각종 회의 시, 주민 모임 시, 관련 단체 사업 안내 및 맞춤 지원 안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연부 1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 기준이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공정하게 재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며 표준주택 656호를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3,195호가 대상입니다. 직접 방문이나 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되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4월 18일까지 통지한 후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30일 결정 공시됩니다. 우리 구 주택가격 분포를 보면 3억 이하가 64.7%를 차지하고 있고 20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85가 있으며 지난해보다 평균 3.8%가 인상되었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의견 제출서가 접수되면 팩스로 보내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락과장이 민재원 교원과 전체 한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금주 목요일 14시에 무계원을 개원합니다.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무계원은 그간의 공사 과정을 거쳐서 무계원 마당에서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을 초청하여 개원 행사를 갖겠습니다. 축하 공연 순서로서는 축하 공연, 현판 제작, 제막식, 기념사 등으로 준비했으며 참고로 프로그램은 안희준 박사를 책임 교수로한 인문학과 이종상 선생님께서 주관하는 정통 영정화 연구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무암동과 평창동, 청운조자동장님께서는 지역 주민의 많은 강좌와 개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북인사관광안내소 준공식 및 전통 한복축제를 3월 22일 토요일 인사동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1시 반에 북인사관광안내소 준공식을 시작으로 시타대와 공중과 서민의 의상행렬 등 전통 의상 퍼레이드를 하고 한복 명장과 우리구 가족분이 함께하는 공중 의상 및 한복 패션쇼가 진행되겠으며 국악인 송소희 김영림, 조주선과 숙명여대 가야금 연주단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부님들의 많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동민문초등학교 5개 활동장 개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민문초등학교는 환내 유일하게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체육 및 실내활동 공간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어왔으나 금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되어 교육경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동원 앞 755평방미터의 면적에 환성공바닥재 및 기구방지 울타리 설치, 놀이시설 재배치,
본관 후면 야외 공연장 설치 등 공사를 25일까지 완료하고 3월 28일 3시에 청장님을 모시고 그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모시고 학교 주관으로 5개 활동장 개장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어 이 지역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 및 운동 부족을 예방하고 신진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전통 음식 요리교실 심화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해 온 우리 밥상 전통 요리교실이 제2기까지 수리하였으나 수료생들의 호응이 높아 전통 음식 연구소 측에서 교육부 일부를 부담하여 심화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1, 2기 수료생 중 희망자 55명을 모집하여 3월 27일부터 주 2회 총 8회에 걸쳐 컵케이크, 약식, 산책 송편 등 후식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1인당 교육 경비 25만원 중 고비에서 지원하던 수강료 15만원은 연구소 측에서 부담하고 수강생은 실습 재료비 10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지지원 과장이 훌몸 어르신과 대학생 주거 공유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훌몸 어르신의 여유 있는 주거 공간을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과 함께 공유하여 어르신은 외로움을 달래고 대학생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삼 세대 간 소통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훌몸 또는 노부모 어르신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이며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지방 출신 학생으로 신원이 확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입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3, 4월 중에 사업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고 4월 중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여 5월 중 참여자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안상의 홍반장 등 직면단 체시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사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우리 어린이집이 20개 더 있습니다. 이 중에 신규 위탁 대상이 15개소, 재위탁 대상이 5개소입니다. 우선 이번 달에는 재위탁 대상 5개소를 심사하고 하반기에는 위탁기간 5년인 신규 위탁 대상 15개소를 5회에 걸쳐서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절차에 따라서 국토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공정성, 투명성 있게 주택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기전과에서 미세먼지 수선의 세번맞이 대청소 실시와 관련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경운에 쌓인 미세먼지와 염화칼슘 등의 잔재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전체이며 행사 일시는 3월 20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이고 참여 인원은 770명으로 각 동별, 동장 책임하에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과 부설물 등의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간에 시범 청소를 공무원, 주민 합동으로 마루뉴의 공원 내 쌍지 무대 앞에 집결하여 대학로 일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참여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분맞이 묵은 폐기물 일제 수거는 주택 옥상 묵은 폐기물을 중심으로 수거하는 것이니 각 동장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거한 주택 옥상 유휴 공간에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방법은 각 동별 지정 수거일 오전 9시부터 5분 4시까지 대문 앞에서 수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상축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촬영분 항축자료가 지난 2월 말 서울시에서
각 좌측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은 항측 조사와 사후 조치를 6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2008년 이후 항측 조사가 중단되었다 6년 만에 재개하게 되어 주민 혼란이 예상되므로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해 운영하겠습니다. 항측 조사 대상은 총 3,610건으로 6월 20일까지 현장 조사를 마치고 6월 21일부터 사후 조치를 하며 조사 기간 중에는 위반 건물의 잦은 시정 유도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안내를 병행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청진구역 보행로공사 동선계획 재검토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 중인 지상 및 지하보행로 동선계획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여 명품 문화 보행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광화문역과 종각역을 연결하는 지상 및 지하보행로 동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계획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이달 중에 공사관계자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 2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선계획 검토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날 11시에 구청장실에서 동선계획 재검토 및 공정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후건축물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12개 동, 집합건축물 7개 동, 아파트 3개 동, 총 22개 동 건축물에 대하여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 방법은 공무원 1명,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3인 1조로 구조안전에 대한 유관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점검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협조 요청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토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도로시설물 청결 대책 추진에 대해 도로과 도로계획 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매연 먼지 등으로 찌든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세척 및 청소를 지시하여 청결한 시설물 상태를 유지, 종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밝고 깨끗한 안전도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물은 구관리 교량, 지하 도차도, 육교, 가로등 등기구 등 3천여 개소와 도로 교통 안전시설물, 보행자 안전시설물 등 3,700여 개소, 방어 울타리 8.2km, 가로 갑판대, 부두 수선대 등 176개소로 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도로 및 교통 안전시설물들은 세척 작업이 어렵고 교통 통제가 필요한 곳은 부서별 연간 단가 업체를 활용하여 봄맞이 환경 정비 기간 등 연 4 내지 6회 세척하고 비교적 세척 작업이 수월한 곳은 직영 부수반이나 공공 근로를 지원받아 시행하며 가로 시설물은 운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월 1회 세척과 천지물 제거, 주변 청소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보수 정비로 민원 사항을 해소 깨끗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으로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는 정비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도로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자전거 이동정비센터 운영에 대해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의 제공을 위해 고장난 자전거를 부품 교체 시 부품만 받고 무료로 정비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동별로 1차 5일, 2차 5일씩 총 10일간 일정별로 전동 순회정 계약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소유예산은 2천만원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에 1,500여 대를 정비했는데 주민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25일 자전거 이동 정비센터 운영에 대하여 홈페이지 종로다랑지를 이용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공별 순회 정비 시 작업 공간을 확대해 주시고 확정일 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학과에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기간 중 8일 동안 하는데요.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20개소와 학교 매점 17개소입니다. 1차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 38명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차로는 17일부터 내일 19일까지 그동안 시정된 사항이, 시정 지시한 사항이 잘 됐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내용으로서는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하고 표시 기준 위반,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한 건강 식품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기관 집단 휴진 대비 비상시도 대책을 의학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3월 15일 1차 휴진에 이어 3월 24일부터 2차 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 공백 대비책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월 10일 의료기관 1차 휴진 추진 상황입니다. 3월 6일 전 업소에 진료 실시 요청 공문을 당일 특급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9개 업소가 휴진 신고하고 3개 업소가 우편 수취를 거부하였습니다. 3월 10일 오전 전화 점검에서 미수신한 업소 34개소를 확인하고 34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여 실제 휴진한 19개소에 업무 개시 명령을 하였으며 휴진 참여율은 5원 11%였습니다. 3월 10일 보건소 진료를 밤 10시까지 연장하였으며 서울대 병원 등의 점검은 휴진에 불참하여 주민 불편은 크지 않았습니다. 2차 휴진 대응 방안입니다. 2차 휴진 동향은 3월 17일 복지부와 의협부 협상안에 대해 20일까지 휴업철회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2차 휴진 여부가 결정되고 대형 병원 전공의 2차 휴진 참여 선언에 따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2차 휴진에 대비 보건소 비상진료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정상진료를 다시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2차 휴진 시 보건소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민 홍보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원 보좌관입니다. 저희 동은 4월 19일 셋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필운대로 해서 청원회다동 밤맞이 축제 겸 곁자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는 벚꽃 축제로 2008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벚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밤맞이 축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운효자동 마을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데요. 덧자리 음악회에는 자치에 관한 프로그램 공연도 하고 재능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먹거리 장소도 운영하고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도 마련하여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간부님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물바지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교남공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민물바지 내에 버려진 담배꽃초, 토사, 낙엽 등 각종 쓰레기 청소와 함께 하수구의 악취 제거를 위하여 환경감시단에서 EM과 황토를 혼합하여 만든 흙공을 주민들과 함께 투척하여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과 내 집 앞 빗물받이는 내가 관리한다는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정비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관내
373개소 435개의 빗물받이에 대하여 공공근로, 어르신 일자리, 직원이 함께 구간별 정비 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3회에 걸쳐 80여 개소 빗물받이를 준설하였습니다. 이에 흙공도 300여 개 투척하였습니다. 향후 수방 대책 기간 중에는 통반장, 생활안전거버넌스, 동자율방재단과 빗물받이 인증 가옥주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단계별로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 빗물받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 5루과 동장이 동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 보호함으로써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15명으로 하고 유축장은 오는 4월 4일 할 예정입니다. 통복지협의체를 운영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물론 관내 기관들 또 일사일동 업체 연동복지대원과 함께 건강도시 총로를 만들게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신 이동장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 동 관내에 절개지 옹벽, 노후 건축물, 공폐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하도록 하고 관내 전 지역을 이루하겠습니다. 그 점검반은 동장, 자율방재단, 안전전문가, 동축원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위험시설물이 안전위해 요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절개지, 축대, 석축, 공벽, 노후 건축물, 공폐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 기능부서에 이관 처리하고 적출 사항의 사후 관리 및 정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장관님 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이런 얘기가 났었죠. 상세동 일대에 소규모 천막공장과 옷공장 주변에 골목이나 창고 뒤쪽에 LPG통이 널려있다고요. 그래서 고무호수가 복잡하게 널려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맨하탄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죠. 이거는 물론 낡은 도시가스 배관이 문제가 있던 것으로 수정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LPG 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영업장 면적 아마 100제곱미터 이하는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주민 생활 또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 우리 종로구에서 뭐 관련 법령이 없지만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죠. 이런 사업처럼 우리 그 LPG 가스 통 그 배관 아니 저 호스 관련 사항을 주관 부서에서 아마 종합 점검을 한번 해서 안전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종로에서 지금 최근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우리가 이제 대비해서 우리 계획 보고회를 할 거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원전 하나 드리기 물론 시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도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회를 개최할 거고 4월 1일 화요일 날은 지금 시에서 화두가 돼 있는 공유도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물론 개별 부서, 총괄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총괄 부서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 고유 업무 이외에 부과되는 일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가 그 타구와 경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선거철 분위기 관련해서 각종 민원 또 업무 처리 자세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견지해야 될 원칙이 있다. 모든 업무는 뭐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최근에도 몇 가지 지금 현안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사항인데 현장을 점검하고 또 민원인이 내방을 해서 협의를 하고 또 항의를 하고 또 우리가 답변을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복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복명을 해서 내부 결재를 받아 놓으면은 그게 공문서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반드시 그러니까 무슨 뭐 현장 점검 출장 가면 출장 복명한다고 그래서 출장비 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걸 보고 왔는지 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는지를 남겨둬야지 그 업무 자체가 계속 연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좀 반드시 지켜주고요. 또 아울러서 최근에 사실은 공직기강, 그 다음에 친절한 근무 자세하고 관련해서 뭐 다양한 뭐 교육 또 점검 그런 것들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공직기강이라는 부분은 공직자들한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일부에서 이런 점검을 하고 뭐 교육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무슨 뭐 때가 어느 때인데 공무원들 옥죄기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제 귀에 들려오는데요.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제가 또 점검을 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저는 뭐 점검을 해가지고 접촉을 해서 조치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 3자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친절하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같이 다잡기 위해서 한번 그 상호 교차 점검을 한다.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내일 오전에 제가 이제 그 직접 지시를 해서 우리 친절 종로 토론회를 하는데요. 제가 참석자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 담당. 그래서 일부 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이 제일 바쁜데 나가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차제에 그 어떤 그 내부의 업무 협업 그런 역량도 점검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업무 대리 또 효과도 있잖아요. 교육도 있고 대비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 담당자를 내일 참석자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 참석자들은 개인 와서 개인 얘기하지 마시고 전부 제가 다 시킬 겁니다. 그 부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자, 왜 불친절 사례가 있는지 불친절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 단위로 점검을 해서 좀 그 내일 같이 공유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지식 신정보 뒷면에 보면은 정부 3.0이라는 게 있네요. 소개를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이 사람이 모이는 기회마다 매번 강조하는 얘기가 정부 3.0인데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대 트렌드가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어놓고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가 아침에 홍보팀장께 어제 그 시의 그 고각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게 알면 우리가 바로 입수를 해서
우리 거는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협조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시 유관부서하고 전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저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시 간부들을 만나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구청에는 국과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다. 뭐 시에 협조하고 오면은 담당자들이 주로 오고 그 다음에 끼끄대야 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한데 시에 있으면 이 구별로 그 뭐라 그럴까요? 업무의 열정? 부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금방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3.0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 아침부터 죄송한 얘기지만 시의 유관부서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좀 창구를 열어놓고 수시로 좀 가세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우리 입장들은 제대로 반영이 되어 갔는지 종로구의 현실은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 기회를 좀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소통, 우리 구청 내부, 부서 간, 또 우리 동주민센터하고 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가 소통입니다. 소통협업. 그래서 우리 신지식 신정부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준영님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처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사업들을 좀 확실하게 좀 파악도 하셔서 우리 종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중복된다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서울시의 사업을 별도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역시 서울시 사업도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잘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상설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도 하고 또 위기과정 발굴과 지원에 대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만 특별 대책은 전문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를 충원하고 또 지역사정에 밝은 통반장과 협력해서 기초소급 탈락자나 신용불량자 등 어려움을 처한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단 한 번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이미 우리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챙겨보시고 또 혹시라도 혹시 또 빠진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많은 일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제가 한번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야구르트 아줌마들도 좀 혹시 동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또 동네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도 함께 연대해서 정보를 얻도록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즉시 도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말했습니다만 긴급 위기 상황을 해소된다면 또 자립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또 참여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립복지의 첫 걸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복의 첫 출발도 결국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만들기 특별 대책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많은 취업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전부 등록을 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종로 일자리 중개센터가 해마다 더 많은 인원들을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도 있습니다.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과 친절은 우리 종로 구정 운영의 제1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부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친절한 것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좀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교육시키기 위한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교육 안 받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감사 담당관의 담당관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휴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친절한 구청이 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고객 만족 CS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패 지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만 돼도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 정도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로구가 청렴해지면 종로구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청렴해지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신속하고 또 공정하게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 구는 청렴도가 많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청렴도 향상에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렴해야 공직자들의 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청렴하지 못하면 공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청렴하지 못하면 한두 사람이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특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국가의 백년 대계를 보고 일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에게 휘둘려가지고 공직자들이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히 우리 종로만은 청렴도 향상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